워시큐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구독자분들이 이 비디오를 몇몇 분들 요청을 주셔가지고 보게 됐는데, 사실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처음 보는 아티스트예요. 사실 이 아티스트들은 이제 밴드인데, 아마 제가 힙합 아닌 다른 영역의 분들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유명한 밴드라는 걸 알았습니다. 나 랩이라는 밴드였는데, 이 밴드가 이제 제가 뭐 많은 음악을 들어본 거 아닙니다. 뭐 일부 음악을 들어보니까 힙합과는 좀 거리가 먼 음악을 하고 있는 밴드였어요. 그런데 이번에 이 밴드가 라멘스틱이랑 손잡고 힙합을 가져왔습니다. 엄밀히 말하면 약간 덥스텝이 느껴지는 그런 힙합의 느낌의 음악을 뭔가를 가져왔는데,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이 비디오의 제목은 스카이라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구글로 또 검색해보면 영어 번역 가사도 아예 업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. 이 비디오가 굉장히 좀 퓨처리스틱하고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사운드의 바이브의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프로듀서에도 여기 리메스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, 사실 제가 이 비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풀 버전으로 다 본 건 아니에요. 일부만 봤기 때문에 한번 저의 첫인상, 이 나랩이란 밴드가 어떤 밴드인지도 좀 알아갈 겸 해가지고 한번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나랩과 리메스틱 콜라보로 한 스카이란 뮤직비디오를 볼게요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근데 왜 이 밴드는 이런 힙합의 느낌이 느껴지는 음악을 가져오게 된 건지 나는 좀 그게 궁금해. 힙합의 접점과는 약간 좀 떨어져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? 게다가 이렇게 오로튠이 있는 싱잉 랩을 갖고 왔어. 제가 근자에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올렸잖아요. 근자에 들었던 음악 중에는 제일 독특해. 독특함은 일단 이게 최고인 것 같아. 뮤직비디오의 뭐 컨셉이나 내용 같은 면에서도 진짜 특이하다. 이분들 랩도 괜찮은데? 난 밴드로 알고 있었는데? 아, 비트 진짜 특이하다. 배경이 되는 곳 자체가 약간 우주로 컨셉으로 나온 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, 아, 진짜 특이합니다. 음악부터 비디오까지 다. 스카이라인 라라라라라라 하는 부분 있죠? 이게 굉장히 캐치하네. 우주선이 그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이야. 약간 덥스텝의 바이브가 느껴지는 음악인데 약간 이모셔널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. 약간 이런 싱잉 랩이나 멜로디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, 리메스틱의 터치가 확실히 있네. 여러분도 느껴지시죠? 사실 음악이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조금 쉽지 않은 난이도인 것 같기는 해. 좀 뭐라 그럴까, 좀 독특한 컨셉이에요. 확실히 이 스카이라인 하면서 훅 파트 치는 멤버분 있죠. 아, 이게 제일 진짜 되게 중독적이야. 진짜 캐치, 진짜 너무 캐치해. 티페인처럼 뱉잖아 이분. 음악이 좀
독특한 전개 방식과 독특하면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전개 방식이에요.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 곡이 좀 신비롭게 들리기도 하지만 약간 낯선 곳도 있어. 그거 왜 우주인들이 이렇게 출연하는 영화는 꼭 우주선 안에서의 그 각자의 내분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. 항상 나오는 소재들인 것 같아요. 오! 아, 이분 되게 후기 좋다. 진짜 티페인 같아. 뮤직비디오도 진짜 일반적인 느낌은 아니야.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약간의 영화의 한 장면을 넣어 본 것 같아. 오, 새로운 곡이 나오네요. 오, 이건 뭐지? 이거는 아마 이제 다음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위한 약간의 그 티저 형식의 음악을 깐 거겠죠? Anyway, 잘 봤습니다. 독특한 컨셉과 독특한 음악 전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. 다랩, 덥스텝의 기운이 느껴지는 뭔가 힙합의 그런 느낌들이 있는 곡인 거 알겠고, 좋아요, 좋아요. 약간 실험적인 시도 같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, 무엇보다도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훅 파트를 치시는 분이 아 진짜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렸어.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튠이 있는 어떤 훅을 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장인? 거의 레전드 같은 아티스트를 이제 티페인으로 많이 꼽잖아요. 티페인이 선구자이기도 했고, 오로튠이 있는 싱잉 랩을 하는 랩 어떤 그런 아티스트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, 약간 그 티페인의 그런 바이브 있죠. 티페인이 왜 이렇게 막 강하게 내지르는 그런 창법을 많이 하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. 그래서 좀 이거는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파트야,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멤버들의 어떤 벌스들을 이렇게 플로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 이거는 분명히 리메스틱의 터치가 있었다라는 게 느껴져요. 이게 느껴져. 리메스틱이 누군지를 저는 이제 알다 보니까 아 여기서는 이런 방식의 디렉팅이 들어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독특한 컨셉의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뮤직비디오도 인상적이었고, 근자에 제가 베트남 랩 음악을 들어보면서 아마 가장 좀 독특한 음악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곡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신비스러우면서도 약간 낯선 느낌이 이렇게 좀 공존하는 느낌이었어요.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